자, 이번에는 교재 29쪽 비슷한 색상 빠르게 선택하기 들어갈게요. 자, 컨트롤 O 눌러서요. 2-3번. 비슷한 색상을 빠르게 선택하는 거, 빠르게 지우는 게 아니고 빠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유사한,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꺼번에 지울 때 매직 이레이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우는 것이 아니고 선택만 하려면요, 매직은 매직인데 매직 원드 툴이라고 있어요. 네 번째 줄에 툴, 네 번째 줄에 매직 원드 툴. 흰색을 클릭하면요, 흰색이 쫙 선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옵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옵션 설정을 해서 톨러런스는 클릭하는 범위인데요. 지금요, 부근에 있는 우리가 클릭한 거에 인접되어 있는 흰색들만 선택되어지고요. 떨어져 있는 흰색들은 선택이 되지 않죠? 자, 이럴 때는 또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 위에 하늘은 또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증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Shift 누르고 나머지 튤립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Shift를 누르고. 자, 근데 여러분이 Shift를 눌렀다 뗐다 하면요, 아이콘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아이콘이냐면 이거. 여기 부분. 네 개로 이루어져 있죠? Shift를 눌렀다 뗐다 하면 뭐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죠? 예, 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죠? 그렇습니다. 요 기능. 자, 네, Shift. 자, 이번에는 Alt 누르면서 아까 그 부분 보면요. 네 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 부분이 이렇게 바뀌죠. 예, Alt는 빼는 기능이고요. Shift는 더하는 기능인데, 또 커서 모양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커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더하기가 됐다, 빼기가 됐다, 막 그러죠? 예,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기가 빼기가 됐다가 때로는 더하기가 됐다가 막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커서 모양이 커서 우리가 포토샵으로 작업할 때는요 커서를 항상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잘 선택을 일단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는 Shift 눌러서 선택을 증가하다가 너무 잘못돼서 너무 많이 지나치게 선택이 됐으면 이번에는 Alt 하고 클릭하면 되죠. 자, 여기서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자, 매직 원드 툴이죠. 매직 원드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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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원드 툴은요 선택할 때 드래그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클릭하여 선택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드래그해서 선택해야 될 툴이 있고, 드래그하면 안 되고, 클릭해서 선택해야 될 툴이 있고, 그래요. 근데 클릭해서 하더라도 선택 증가하겠다? 선택 증가하겠다? 그러면 단축키로 Shift. Shift하고 필요한 부분에 가서 클릭하는 거죠. 선택을 감소하겠다? 선택을 감소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아니 Alt죠. Alt 누르고 저기 클릭하면 그 부분이 선택에서 빠지겠죠. 어느 부분인가를 이미 셀렉트 되어 있는 어느 부분인가를 Alt 클릭하면 그 부분이 셀렉트에서 영역이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선택 영역에서.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연습이니까 대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큼 그냥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7개의 아이콘이 있죠. 레이어 패널에요. 거기서 우리 FX까지는 해봤어요. FX 말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동그라미인데 검은색 이렇게 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이름이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패널이라 불러요.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패널을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요. 자, 합성을 시키면서 빨갛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곧바로. 바로 뭐냐면요. 예. Hue Saturation이에요. 합성을 곧바로 해줘버려요. Hue Saturation. 요걸 누르면요. 자, 요런 게 튀어나왔어요. 자, 이게 여러분 옮기셔야 될 거예요. 자, 위치가 지금 그죠? 튀어나왔는데요. Hue가 색상을 변경하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슬라이더, Hue 슬라이더를 움직이니까 색이 뭔가 바뀌고 있긴 하긴 한데, 뭔가 야게, 그죠? 뭔가 야게. 그래서 뻘겋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가운데쯤인가? 뭔가 야게. 그래서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빛은요, 섞이면 환해지는데, 너무 많이 섞이면 하얗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니스, 이 빛을요 좀 약하게 해줘요. 빛을 약하게 해주면 뭔가 들어오긴 하는데 먼저 껌껌하죠. 그러면 채도를 증가하는 게 세츄레이션이에요. 자, 세츄레이션하고 라이트니스를 좀 이렇게 살짝 낮춰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푸르스름한 게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을 아예 100% 해버리세요. 세츄레이션을 100% 하고요. 라이트니스는 뭐한 마이너스 20 미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푸르스름한 게 딸려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요. 이렇게 이제 얼룩덜룩하다고 하거든요. 얼룩덜룩하지 않게 색을 바꾸게 하고 하려면 단색으로만 하려면 바로 칼라리즈를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하는 거예요. 애초에 다시 하세요. 체크를 하고 단색이 됐습니다. 라이트니스 낮춰주고 세츄레이션 증가하고 됐네요. 네, 이 A를 먼저 누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해줘야 돼요. 칼라리즈 체크하면 장점이 뭐냐면요. 휴 부분이요. 휴 부분이 내가 움직이는 슬라이더에 있는 꼽혀 있는 그 색깔이 곧바로 나와요. 바로 그 색깔이 곧바로 나와요. 바로 단색 그거 자체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체크를 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땐 하얗다라고 생각했지만 기본적으로요. 색이 알록달록하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서 각각 다르게 변화를 해 줘요. 근데 칼라리즈를 체크를 하면 단색이 돼요. 내가 원하는 단색에 이제 명도와 채도는 이제 덧붙여지는 거죠. 예, 채도와 명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색상에 채도와 명도 딱한 가지의 색상에 채도와 명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칼라리즈 체크를 하면 단색이 되는 거죠. 이게 항상 누르라는 게 것이 아니고 디자인 따라 약간 얼룩덜룩한 맛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체크를 안 하셔야 돼요. 예,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요. 레이어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면 레이어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레이어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자, 예, 우리가요. 이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그 동그랗고 검은색 음영 생긴 거, 그 아이콘이 레이어 패널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하고 어저스트먼트 아이콘이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지금 눌러서 그 어떤 걸 누르더라도, 휴 세츄레이션 말고 눌러서 나오는 그 어떤 걸 누르더라도 레이어는 생겨요. 그 레이어의 이름은 여러분이 누르는 바로 그것. 그 메뉴, 빠른 메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눌러서 나오는 그 빠른 메뉴, 바로 그 이름이 이름. 그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이름. 이거 레이어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휴 세츄레이션 눌렀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1, 2, 3, 4, 또더 할, 뭐또또할수 있으니까 일단 1이라고 나오겠지. 한번더 하면 이제 2라고 나오겠죠. 이름이 끝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못 보던 게 나와 있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두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네,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요것은 네모나게 생긴 여러분 동그랗게 생겼을 거예요. 예. 네, 그죠? 예. 네, 근데 그 동그랗게 생긴 걸 오른쪽 마우스 라지 썸네일 하면 네모나게 될 걸? 맞아요? 동그랗게 해서 네모내지죠? 스몰 썸네일 하면 동그래지고 라지 썸네일인가 네모내지더라고요.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니까 라지 썸네일 하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쪽 부분에 마우스를 대고 1초 기다리면 영어로 뜰 텐데 레이어 썸네일이라고 영어로. 1초 기다리면 이제 좀 고장 나서 갑자기 안 뜨는데 영어로 뜹니다. 레이어 썸네일. 요게 마우스를 대면 또 영어로 뜨겠죠?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라고 영어로 뜰 거예요. 마우스를 누르라는 게 아니고 것이 아니고 오 마우스 롤오버라고요. 마우스 누르지 마시고 가만히 놔둬라는 얘기죠. 마우스를 가만히 놔둬라. 그럼 영어로 떠요. 움직이면 오히려 뜨던 게 없어지고 가만히 놔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라고 나와요. 이 명칭을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할 때가 다 있거든요. 필요할 때 있기 때문에 호칭을 기억해 놔야 뭐 여기를 뭐 예를 들면 여기를 컨트롤 클릭 또는 여기를 컨트롤 클릭할 때 요기조기 하지 말고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 이렇게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여기의 역할은요.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이게 나와 있는 걸 집어넣으세요. 그휴 시츄에이션 나와 있는 거 집어넣고 얘만 꺼냈어요. 자, 레이어 썸네일의 역할은 뭐냐? 얘를요. 클릭. 더블 클릭 하면 뭐가 튀어나오죠. 그죠? 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더블 클릭하면 튀어나오죠. 그래서 휴 시츄에이션 레이어의 레이어 썸네일의 역할은 레이어 썸네일 역할은 패널이 나오는 역할이다. 그 패널은 원래 패널은 어저스트먼트라 불러요. 왜? 우리가 요 누른 요 동그라미의 이름이에요. 동그라미의 이름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있었기 때문에 레이어 어저스트먼트라고 했을 뿐이에요. 어저스트먼트. 해서 우리가 휴 세츄레이션 눌렀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영어로 두 번째 줄에 영어로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집어넣을게요. 자, 거기까지는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역할은요. 적용되는 부분은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적용이 안 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적용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보여질 부분, 보여지지 않을 부분으로 구별이 돼요. 검정색, 흰색. 이게 딱 구별이 돼요. 검정색, 적용이 안 된다. 보이지 않는다. 흰색, 보인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꼽으라면 마스크라고 불러요. 마스크. 네, 오늘 처음 마스크 배운 겁니다. 네, 녹화 여기까지 듣게요.